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실생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이 긴 목머리를 쇼커트로 커트를 해서 저희들 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우리 고객님 모발을 이렇게 롱머리였다가 지금 숏머리로 잘라서 1차적으로 TP하고, TT로 아쿠아프레틴 A하고 믹스해서 10분 연화를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N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편하게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해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바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M과 케라틴 파워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제가 없습니다. 전처리제가 없이 그냥 아쿠아프레틴 A 한 펌프, 세 펌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모질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세 펌프로 넣을 수 있고 기본은 세 펌프예요. 그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뿌리 W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입니다. 13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자, 글러브가 위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살짝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16mm 그대로 판넬 90도 각도 두피에서 들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살짝 한번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0도하고 자, 글러브가 하늘을 봤을 때 90도겠죠? 중간. 거의 중간 정도에서 45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16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살살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확 돌리지 마시고요. 원장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길게 펼치세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취파트입니다. 자취파트 자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마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쭉 와인딩 하셔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펼쳐주시면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때요? 금방 수분이 건조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빗을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네.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강제로 돌리려고 하시면 봉이 휘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 하시면 이 수분이 마르면 그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요.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수분이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내 앞을 당겼다 놓으셔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 들어가겠습니다.
파우더 16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이렇게 와인딩 하셨을 때 쭉 이렇게 올라가요. 가볍게. 그죠? 그 다음에 첫 뜸이 없습니다. 쭉 그냥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건조됐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아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열 보호제도 돼요. 그러니까 아쿠아프레틴 A가 우리가 직뿌리를 하거나 직아이롱을 할 때 그 모발을 보호해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직뿌리나 직아이롱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의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두피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려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넣으시고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네. 자, 보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전용 아이롱 미기 13mm입니다.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자,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꼭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껍질이 있어서 제가 결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똑같아요. 수분이 날라, 이렇게 건조되어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파트도 지금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매직, 볼륨 매직은 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윤기 굉장히 나죠? 이 상태에서 쿠파에 19mm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론에 딱 붙이세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면 지금 머리에 펌제가 있어요. 예,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가이롱 하실 때나 직펌, 직뿌리펌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 매직기 곱슬이 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한번 결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눈기 굉장하죠? 자, 여기서 19mm를 가지고 천천히 똑같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딱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예,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에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계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자,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로 직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직 볼륨도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뛰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어때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예,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시겠어요?